Joy. You're my summer boy.연애 지옥에 빠진 이들을 구하러 우리가 왔다. 로맨스 파괴 프로젝트 연애 참견 시즌 3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순간 참견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혜지 씨가 소개해 주시죠. 아! 응? 아, 아니다. 응? 어? 큰일 말이야. 아, 아니. 왜 그래? 아, 남자친구가 말을 하다 꼭 중간에 멈춥니다. 아, 그럴 때마다 짜증이 확 나는데 뭐라고 해야지 남자친구의 키스 브레이크를 멈출 수가 있을까요? 우와. 그거는 어, 그거 아니다. 아, 너무 싫어. 남의 말을 안 듣고 있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자기 말을 해야 되니까 막 아, 바로 생각나는 대로 그게 이게 아 소리가 나온 거지. 아, 그래서 집중을 못 하고 있네. 상대방이 아 하면 궁금해 죽겠나 봐. 뭐야? 뭔데? 근데 나는 남자친구한테 아 아니야 이랬는데 이러고 지나가. 그럼 자기만 답답하지. 그럼 이제 나만 답답한 거죠. 내가 아예 가장 좋은 건 궁금한 척을 안 하면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바꿔서. 네, 저와 가장 친한 남사친과 여사친이 사귀게 됐습니다. 문제는 둘 다 자꾸 저한테 연애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문제지. 괜히 이거 새우당 터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커플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방법이 있어요. 둘 다 앉혀놓고 얘기하면 돼요. 같이 앉혀놓고 너네 연애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 어, 맞아요. 저는 조언을 해줘봤어요. 해주면 결론은 안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헤어져라고 얘기했는데 둘이 잘 지내잖아요. 아, 되게 민망한 상황이. 맞아. 아, 그리고 또 하나는 괜히 거기다 대고 막 신경 써서 저거 해주는 척하고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예 상대를 그래, 하지 마세요. 상대를 하지 마. 사연은 연참으로 보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주재 씨. 여자친구가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커플 프사를 냈다 내려버립니다. 이유를 말해주지도 않아서 답답하고 신경 쓰이는데요. 제 여자친구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여자친구의 심리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재 씨? 제가 싫어하는 심리죠. 그리고 그 그냥 보여주기식의 감정 표현들은 저는 다 봐달라 이거야. 응. 그 다음 결과는 모르겠고 봐달라고. 더 보기 싫어지거든요, 그치. 그러면. 본 척도 안 해야 돼요. 맞아. 내 프사 봤어? 안 봤는데? 봐봐. 왜? 흥! 이렇게 해야 돼. 자, 후기. 제가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자친구가 어마어마한 연참 광팬입니다. 문제는 방송을 볼 때마다 자기도 저럴 거야? 자기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응? 꼬치꼬치 물어보다 결국 혼자 화를 내는데요. 형님, 누님들. 어떻게 여자친구의 과몰입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연참을 혼밥이나 혼술할 때 그렇게 보신다고 시간 잘 가지.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좀 보지 말라고요. 좀 같이 볼 때는 자는 척해라. 보다 싸우는 건 우리도 원치 않아요. 맞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보겠습니다. 28살 썸남의 연애 횟수가 15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연애 경험이 딱 한 번인 25살 연애 초보예요. 그의 화려한 전적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언니 오빠들 이 썸남과 만나봐도 될까요? 28살이 15번? 왜 언제부터 만난 거야? 이게 뭐야? 제가 봤을 때 15번 뻥이에요. 아, 그래요? 네, 뻥이고 그냥 제대로 본인, 된 연애는 아, 본인이 네. 그냥 혼자 착각한 네, 경우도 뭐 있었을 센 거고 척하고. 아니, 다들 연애 초보 연인, 연애 선수인 연인 둘 중에 한 명만 고른다면 저는 그냥 초보가 나아요. 연인. 아, 아무나 연인. 일단 연인이면 된다. 연인. 예전에는 선수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연참에서 오히려 그냥 경험 많은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초보가 더 초보. 예. 저는 거포사님. 초보. 올해는 초보 한번 만나보고 올해? 내년에는 선수 한번 만나보고 올해? 어떻게 썸남 만나봐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뭐 연애도 많이 했고 이런 쓸데거리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솔직히 별론데 그래도 본인이 마음에 들면 만나봐요. 그 네. 허세 때문에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뭐 본인이 좋대는데 뭐 어떻게 해. 자기야. 응. 나
그래도 사업 대박 터질 것 같아. 맞는데 내 남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짠! 자기 천사겠지. 아 뭐? 끌어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봐요. 아니 된다니까요. 난 여기까지인가 봐. 자기야.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친구와 6개월째 연애 중인 29살 고민녀입니다. 5살 연상인 그와 달라도 너무 다른 성향 때문에 사연을 보냅니다. 넌 취미가 뭐야? 난 등산이랑 캠핑 자주 가고. 잘 지내. 잘 지내. 서울 근교로 가서 라이딩 하는 거 좋아해. 왜 그렇게까지 싫어? 오빠는? 아, 타이밍이 너무 빨랐나요, 제가? 아, 나 저 새끼요? 아니, 남자친구. 남자친구. 언니 지금 멘트하고 있는데. 네. 오빠는? 아, 집돌이. 나는 이제 주로 쇼파랑 함께 영화 보는 거 좋아하지. 딱 주제네. 혹시 너랑 만나면 혹시나 그냥 물어보는 거야? 너랑 만나면 그런 거 같이 다녀야 돼? 아니? 아 쉬는 게 좋으면 집에서 같이 쉬면 되지. 어허, 취미를 강요하지 않아서 진짜 좋다. 사실 내 이상형이 내 행동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이거든. 오늘 이래서 주제 부과라 그랬구만. 딱 이해가 되네. 내가 얘기하는 거 같아 지금. 그게 딱 넌 거 같아. 응? 지금 고백하는 거야? 어, 너랑 잘해보고 싶어. 완전 마음에 들었나 봐. 소개팅 날 커피만 마시고 집에 가길래 제가 마음에 안 들었나 싶었는데 체력 썼어. 진지하게 만나보자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마음에 쏙 들었던 전 마냥 기뻤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귀고 나서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남자친구 말투가 점점 바뀌더라고요. 오전 9시. 오빠 출근했어? 어. 오늘도 화이팅! 퇴근할 때 톡할게. 응? 퇴근할 때? 퇴근까지 9시간 남았잖아. 9시간 남은 거였어? 이제 출근했으니까. 바빠. 톡 잘 못 봐. 퇴근 후. 오빠 저녁 뭐 먹었어? 응응. 아니 뭐 먹었냐니까. 무슨 응응이야. 오이. 난 이거 먹었죠. 이게 뭐야? 자기, 지읒 기읒. 기읒 치읒 기읒. 기억 치읒 기억. 저게 귀찮게야? 그런 걸 왜 캐물? 결국 사진은 왜 보냄? 와, 너무 이상하다. 그거 하나 말해주는 게 귀찮아? 뭐 먹었는지 궁금하잖아. 난 괜춘. 안 보내줘도 돼. 오빠, 나 사랑하긴 해? 엄청 사랑하지. 저걸 읽어준다고 저게? 그래도 하트 찾아 썼다잉, 그죠? 아, 됐다. 이따가 전화해. 오케이. 담담하구나. 왜 이렇게 줄여? 단답과 초성으로만 톡을 하는 이유는 바로 게을러서였습니다. 안 좋아해서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도 상처받기 싫어서 되도록 전화만 하게 되더라고요. 사귄 이후로 나가기 귀찮다며 주로 집 데이트만 고집하던 남자친구가 밖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밖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오빠 나 도착했어. 어디야? 지읒기역 이응이응 니은 유. 뭐라는 거야? 못 알아듣겠으니까 길게 말해봐. 그냥 통화로 해라. 나 지금 일어났다고. 저거를 읽으라는 거야? 컨디션 안 좋아서 약 먹고 잤더니 이 시간이네. 너무 미안해 자기야. 몸이 안 좋아? 그럼 내가 오빠 집으로 갈게. 잠깐만 자기야. 이럴 땐 똑바로 쓰네. 되게 똑바로 써. 간 김에 초성 아예 없어. 초성이 아예 없어. 간 김에 거기 새로 오픈한 매장에 들러서 옷 하나만 사다 주라. 아마 뭐? 저기 뭐야 기다리는 건데 한두 시간만 대기하면 될 거야. 뭐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뭐? 한두 시간만? 지금 나보고 줄 서서 옷을 사오라고? 오빠 나 대신 쇼핑몰에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거야? 아, 뭐 심부름꾼이야. 아우 몸이 안 좋아. 아우 자기 올 동안 톡 쉴게. 아우 너 몸이 너무 안 좋다. 톡 잠깐만 쉴게. 진짜 조심해서 와. 특이한 캐릭터다. 뭐? 오빠!
쇼핑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뭔가 당한 것 같은 기분에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남자친구는 늘 봐오던 모습 그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자. 뭐야? 저 고양이? 고양이. 어, 고양이랑. 고양이 얼굴도 모자이크 해준 거예요? 아, 그거... 양권 보호. 야, 얼굴 보면 알아. 양권 보호. 근데 고양이도 지인 닮았나 봐. 같이 축 처져 있네. 남자친구와 만나는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본 모습이 누워있는 저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내내 화가 안 풀렸던 전 이대로 지낼 순 없을 것 같아서 남자친구에게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오빠, 나도 남들처럼 밖에 나가서 데이트할래. 한강도 놀러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싶어. 그렇게 못하겠으면 우리 만나는 거 다시 생각해. 잘했다. 기억, 유유. 아,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였어? 나 진짜 몰랐네. 기운 빠져. 알겠어. 뭐 밖에서도 데이트하지 뭐. 정말? 그럼 다음 주 주말은 밖에서 만나? 대신 다다음 주 주말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남자친구가 제게 요상한 딜을 해오더라고요. 뭐지? 뭐 대단한 걸 바라겠나 싶어서 제안을 받아들였죠. 남자친구를 끌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나름 즐겁게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주말 남자친구가 저를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뭐지? 자기야, 나왔어. 아, 또 거기 누워있었어? 넌 계속 누워있어. 그러다 쇼파랑 붙겠어. 어, 저기 왔어? 아, 너무 배고파서 리모컨 들 힘도 없었다. 아, 안 먹고 있는 줄 알고 불고기 덮밥 사왔어. 식당에서 먹자. 아, 나 쇼파에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미니 테이블 좀 갖고 와서 펴주라. 뭐? 아, 그럼 뭐 밥을 각자 먹자고? 아, 장난해? 아, 같이 먹자고. 아, 자기 누워, 일로 와. 누워. 돌아다니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자, 잠깐만. 테이블만 펴주고 여기 누워. 아, 진짜 싫다. 아, 나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남자 성향 오늘 하나 찾았어. 아, 너무 주우재. 난 주우재가 싫다. 선생님을 오해하실 것 같아. 식탁에 앉기도 귀찮다며 테이블을 펴달라는 남자친구에게 불같이 화를 냈더니 불만 가득한 얼굴로 식탁에 앉더라고요. 식탁에 앉은 거예요? 네. 어우, 화났어. 아, 검은 동자가 없어. 우리 부장님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너무 고민이야. 그냥 생각 같아서는 그냥. 야, 자기야. 그냥. 야, 자기야. 밥 먹으면서 대답하기 힘들어. 그만 말해. 밥 먹는데 대답까지 어떻게 해? 밥 먹을 때 먹는 거에 좀 집중하자. 다 먹을 때까지 대화 금지. 진짜? 뭐? 또? 대화 금지. 아니, 무슨 쪽하면 대화 금지야. 원래 밥 먹을 때는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먹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고민 얘기하고 있는데 뭐? 대화 금지? 아... 저번 주말에 자기 따라서 밤까지 돌아다녔더니 기력이 없어 지금. 아직도 안 돌아. 기력이 돌아올 생각을 하질 않고 있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적어놨다가 이따가 아니면 일기 쓰든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화 금지 모드 시작. 평소에도 말을 조금만 많이 하면 다 대답해주기 힘들다며 어김없이 대화 금지 모드에 들어갔던 시작. 남자친구. 이런 탓에 저희 커플은 속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서운해하면 본인은 원래 말이 없는 편이고 기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며 둘러대기 바빴죠. 자, 자판을 치기 귀찮아서 톡을 초성으로 보내거나 뭐 안 보내는 남자친구,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용납할 수 없어요. 이거는... 초성은. 아니, 저 정도도 귀찮으면 그냥 살지 말지. 우리 주변에도 의욕 없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집에 누워있고 이런 사람들, 주우재 씨를 포함해서 되게 많은데 누워있을 거니까 그냥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되거든. 근데 그 와중에 또 욕심을 부려. 간 김에 거기 새로 오픈한 매장에 들러서 옷 하나만 사다 주라. 하인 취급하는 거. 이게 안 맞는 거야. 이 지금 고민녀한테만 이러는 거야.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그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고민녀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별로 안 좋은 거고 그냥 내가 볼 때 집에서 내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하나 필요한데 우리 고민녀가 딱 제 시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면 저 감히 저렇게? 절대 못해요. 어딜 저 둘러 있어? 수발 들고 잘 여자가 필요한 거지. 정답! 내가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어. 야. 누워있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조우지 씨. 전 쉴 때만. 기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좀 대변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뭐 진짜 제가 오늘 말 잘해야겠다, 우재야. 요거를 제가 읽으면서도 네.
저기 입에 잘 붙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입에 잘 붙는 거는 이 사람의 생체 리듬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그거를 조용 대화 금지모드 이렇게 뭔가 통제하는 그 태도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해줬으니까 너무 처음 사귀었을 때부터 그렇게 보인 거야. 그렇게 만만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대화하기 싫으면 혼자 처먹어 그러고 나갔으면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겠죠. 근데 읽으면서 그게 웃겼어. 뭐? 또 툭 하면은 대화 금지야. 이게 여러 번 있었던 거야. 받아준 거야 계속. 계속 하긴 했어. 그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컴플레인은 하지만 고민녀는 편안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살짝 해봐요. 누군가가 이렇게 하지 마 하면은 그냥 그게 편안한 거야. 불편한데 모종의 편안함이 있으면 이런 식의 관계가 유지되는데 자신도 조금은 기여를 하게 된다. 활동량이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 산 증인으로서 말씀드리면 제가 막 어디 막 가서 뭘 경험하고 뭐 체험하고 이런 걸 전혀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귀찮기도 하지만 그냥 내가 나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설득까지? 내가 나를 설득하지 않으니까 그냥 있는 건데 장점이라고 하면 내가 나를 설득 못 시키는데 그런 좀 체험이나 경험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하지만 단점은 그게 잦아지는 거. 근데 저거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 모르겠는데 너무나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면 만나지 말아야죠. 아니 근데 그냥 에너지가 없지만 사람을 그래도 어느 정도 대접을 하는 거랑 몸에 에너지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사람을 하대하는 거랑은 다른 것 같은데 존중이 아예 없는 거. 네, 이건 후자잖아요. 아니, 그 연애가 아니죠, 이건.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있던 어느 날 제게 미안했던 건지 남자친구가 먼저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오, 웬일이야. 이제야 조금씩 노력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떠나는 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빠 우리 무슨 노래 들을까? 신나는 노래? 뭐? 텐션 벌써 올랐어 지금. 불안한데? 아무거나 아 근데 여행 가니까 너무 좋다 그치? 오빠는 얼마 만에 가는 여행이야? 자기야 저기 뭐야 그만 좀 캐물어. 나 어떻게 그 입은 쉬질 않아? 나랑 이거 봐. 나 운전하는 것도 힘들어 지금. 어떡해. 알겠어. 음악이나 듣고 있을게. 노래도 자기야. 같이 밤에 오는 거 아니야? 나 운전에 집중이 안 돼. 아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아 이게 무슨 여행이야. 고문이지. 저기 진짜 미안한데 짜증날라 그래. 다음 휴게소 내가 드릴 테니까 그때 내려. 자기 뒷좌석에 좀 앉아주라. 나 운전에 집중을 좀 해야 돼. 내리라고 안 하는 게 어디야. 자, 음소거 모드 시작. 어떡해. 오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 오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답하라고! 인터체인지인가 봐요? 인터체인지? 평소에도 그랬습니다. 어쩌다 한번 같이 차 탈 일이 생기면 제가 옆에서 말 거는 걸 유독 싫어했거든요. 심지어 저랑 차를 타야 하는 날이면 아, 짐을 잔뜩 올려놨어. 아, 진짜. 못 안게.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야, 저 정도면 진짜로 진짜 사귀지 말아야 되는 짜증나. 거 아니야? 이거를 왜 싫은 사람한테나 저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지? 또 다른 날인데 또 짐을 놨어. 뭐야, 일부러 못 안게 하려고. 저거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그냥 일부러 별 미친 인간을 잡으겠네. 짐을 미처 못 치웠다며 뒷좌석에 앉으라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날 역시 뒤에 얌전히 앉아서 숙소까지 갔어요. 여행 가는 날까지 싸우기 싫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한 남자친구는 아니나 다를까 침대에 누워서 나갈 생각을 안더라고요. 또 누워. 너 계속 누워 있으라고 우재야. 또 누워만 있을 거야? 자기도 빨리 누워. 야, 이 호텔 매트리스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 아, 좀 일어나. 산소장도 아니고. 운전하느라 힘들었잖아. 좀 보채지 좀 봐. 보채. 맛집도 예약해놨어. 진짜야? 자기가 맛집을 예약했다고? 웬일이야? 마침 이 근처더라고. 좀 쉬었다가 나가서 맛있게 먹으면 돼. 드디어 저녁 시간이 되고 남자친구와 예약한 맛집을 가기 위해 예쁘게 단장을 끝냈습니다. 그런데요.
오빠, 나 준비 끝났어. 이제 가볼까? 호텔에서 걸어서 15분 거리거든? 응. 갔다 와. 갔다 와. 지금 나 혼자 가라고? 어, 자기 준비하는 동안 1인 예약으로 바꿨어. 나는 피곤해서 좀 더 쉬어야 될 것 같아. 그 대단하다. 분위기 좋은 데서 여유 좀 즐기면서 먹고 와. 와우. 아, 저기 오는 길에 라면 하나만 사다 줘. 야, 이 새끼야.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우리 팔순 할아버지도 너보다는 많이 돌아다니셔. 나랑 장난해? 그럼 여행을 왜 와? 왜? 뭐? 아, 나도 이렇게 피곤할 줄 몰랐지. 아유, 화를 내. 내가 누워만 있다고 지금 화낼 힘도 없는 줄 알아. 생활 연기. 진짜 좋은 메소드. 절대 안 일어나.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계획한 건 커플 여행이 아니라 저 혼자만의 여행이었더라고요. 그날 혼자 맛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여기까지 따라왔나 싶어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아, 왜 만나고 있냐고. 저와는 성향이 정반대인 이 남자. 바꿀 방법은 없는 걸까요? 뒷좌석에 앉으라고 하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나를 되게 존중해줘야 되는 장면이 연애의 그런 장면 아닌가. 근데 이게 시끄럽다고 뒷자리로. 아, 약간 그 뒷자리에라도 태워줘서 고맙습니다, 이 느낌인가? 그러니까. 계속 남자는 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고민녀가 못 알아듣고 여기다가 사연을 보낸 걸 수도 있어요. 대놓고 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는 못하겠고 저렇게라도 정말 모욕을 계속 줘서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고민녀가 그냥 억지로 꾹 참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걸 수도 있다고. 이분도 이제 화를 내는 방법을 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에펠탑 안에 있으면 에펠탑이 안 보이는 것처럼 엄청 잘해주다가 하나 잘못하면 그 눈에 확 띄잖아요. 근데 늘 잘못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적응이 되었고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지 뭐야. 그렇죠. 안타까운 건 고민녀가 저렇게 당하고 그러니까 당한다는 표현을 쓸게요. 맞아요. 당하고 있는 거가 안타까운 것보다 저 당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본인이 모른다는 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행 가서까지 호텔에서 쉬겠다며 고민녀를 혼자 내보낸 남자친구 얘기예요. 매사에 무기력하고 귀찮아하는 이 남자를 바꿀 방법이 있을지 최종 참견 부탁드릴게요. 뭐 성향 차이, 뭐 활동량 차이,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잘못된 남자를 선택한 거예요. 되게 뭐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간 자체로 별로인 사람을 선택한 거니까 저는 좀 주변 연애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본인이 뭐 겪어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뭐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은 빨리 헤어지고 다른 좋은 사람을 빨리 만나보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연애는 연애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이거는 이 남자를 만나는 거는 학대예요. 본인이 스스로한테 하는 학대. 이 남자는 지금 고민녀를 인간 리모컨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이고 새로 오픈한 매장에 들러서 옷을 사다 달라. 저는 이 요구에서 이미 끝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발 헤어지세요. 진짜 진심을 다해서 부탁합니다. 저희가 다 반대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보통 이렇게 연애 안 하거든요. 저는 이런 남자를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고민을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원래 비어있던 가슴에 큰 구멍을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메꿔주는 게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빨리 끝내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다음 저는 꼭 상담을 받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너 대화 금지. 이제 음소거 조용히 해. 이런 취급만 받고 계세요. 이거 남자친구가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인지하고 사연 보내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6개월 차라고 했죠? 이제 벗어나면 됩니다. 다행히 지금 고민녀님이 취미생활이 캠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불멍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불멍 하시면서 갑자기? 마음을 좀 비워내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내 마음 수련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겨울에 저도 캠핑 많이 하니까 혹시라도 캠핑장에서 저를 만나게 되면 꼭 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진짜 술 한 잔 사드릴게요. 뭔가 그동안에 어떤 연애들이 좀 비정상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 정도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옆에 계속 있어봤자 본인한테 그 정말 내적인 상처만 남길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빨리 하루라도 이 관계 다 끝내시고 당분간은 연애나 뭐 이런 거 사랑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좀 본인을 찬찬히 한번 돌아보세요.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벌써 1년이나 지났다고. 한두 번만에 다 붙으면 우리나라에 공시생이 그렇게 많겠어? 내년이면 서른이라고, 서른! 서른이 뭐? 그냥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잖아. 어우, 든든하네, 남자친구. 이럴 때일수록 잘 먹고 힘내야 되니까 얼른 나와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해놨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뭔데 그래? 나와보면 알지. 가자. 공시생에게 연애는 사치라고 하지만 남자친구가 없었다면 아마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설마. 설마 설마. 짠. 대박. 이걸 자기가 했다고? 그럼 갈비찜은 정성인 거 알지? 얼른 먹어봐. 힘이 불끈불끈 날 거야. 왜 또 그래? 나 같은 이유인간을 이렇게 구제해주고 자기는 정말 복 받을 거야. 이럴 때 고시원했었으면 더 우울했을 텐데. 아이, 자기 월세 내잖아. 그리고 나도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은데 뭘. 식겠다. 얼른 먹어봐. 응. 어, 난 진짜 오늘 갈비찜 먹으러 가야겠다. 자기야, 나 시험 합격하면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자고요. 아, 뭐야, 갈비찜 때문에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별 볼일 없을 때 내 옆을 지켜준 자기라면 평생 믿고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갈비찜 앞에서 프로포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건 그래. 우리 지훈이 마누라한테 사랑받을 거야. 그니까 나한테 와. 요리를 잘하는 거는 진짜 여자나 남자나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아. 맞아. 아, 요리 좀 배워야겠다. 아유, 맛있어. 매력이 없다, 매력이 없어. 맛있어. 우리의 핑크빛 미래를 위해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괜한 고민들만 맴돌아 지금 모든 순간 너. 사랑니? 아하, 아가. 치과는 가봤어? 이게 아크. 발음이 왜 그래? 어음. 어음? 얼음. 아, 얼음? 통증 더 심해진 거야? 어. 아휴, 그렇게 될 때까지 참고만 있으면 어떡해. 지금 당장 치과 가봐. 알겠지? 어, 그래야 되겠어. 네. 임플란트요? 벌써? 돈 많이 들었는데.
잇몸뼈가 많이 녹았어요. 빨리 치료 안 한 거야. 그대로 두었다간 범위가 점점 넓어질 겁니다. 궁시생이기 임플란트라니. 하늘이시여, 제발 감당할 수 있는 시름만 주시옵소서. 많이 아팠지? 조금 아파는데 괜찮아. 아 근데 진짜 아플 것 같아. 임플란트 내가 해줄게. 아니야 아니야. 엄마한테 부탁할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식당 사정도 안 좋으신데 괜히 부담드리지 말고 내 말 들어. 야 만약에 남친이 임플란트 해주면. 야 이건 평생 심어 있는 건데. 헤어지고 나서 평생 심어 먹고 양치할 때마다. 커플링이야. 커플링이야 빼서 버리기라도 하지. 평생 몸에 심어놓는 건데. 야. 나 진짜 왜 그럴까? 난 돈도 많이 들어가는 잉여인간인가 봐. 아 잉여인간이라니. 내 활력소인데. 자기 있어서 직장생활도 견디고 있는 거라고. 어디 있는 거야? 어딨어? 여기? 날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먹어. 대체 날개 어디 숨긴 거야?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봐. 자기 천사 맞지? 아 뭐? 고마워. 내가 치료받고 진짜 더 열심히 공부할게. 대신 나중에 자기 틀리는 내가 책임질 거야. 뭐? 제일 반짝이는 걸로 다 해줄게. 금리? 다 말해 내가 다 해줄게. 진짜. 아유. 사랑해. 얼마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지금까지 받은 과분한 사랑을 대갚아줄 그날이. 아 빨리 와. 빨리 와야 되는데 계속 생각했죠.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전 남자친구와의 약속대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꽃들이 만발하네. 가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기나긴 터널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그날이 오더라고요. 짠! 어? 뭐야? 붙었어?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다 자기 덕이지. 나 첫 월급 받으면 더 맛있는 거 먹자. 랍스타? 또 맛있는 거 됐나? 아니다. 우리 여행 갈까? 제주도? 프랑스? 파리? 자기야, 나 할 말 있는데. 할 말? 뭔데? 나 준비됐어. 제이야, 나 사표 내려고. 뭐? 에이 왜 그래? 오래 고민한 일이야. 자기 합격할 때까지 기다린 거야. 아 왜 갑자기 사표야? 이유가 있겠죠? 남자친구가 사표라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29의 사표. 자 고민 여고가 드디어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사표를 내겠다고 했어요. 아하. 고민여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을 남들은 그치. 못 가는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수 있어요. 아 그치. 결혼을 생각 안 했으면 사실 뭐. 결혼을 생각 안 해도 왜? 이러는데 결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사표 낸다고 하니까. 약간 불안감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네. 잘못하면 내가 매겨 살려야 할. 그런 쪽으로 회로가 돌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남친은 어쨌든 뭐가 됐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네. 그 큰 그림 안에 여자친구를 어느 시점까진 지원을 해주는 게 그쵸. 포함돼 있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대견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하네. 자, 우리가 그 드라마 속 29세 남자친구라고 가정하고 공부하는 고민녀에게 경제적인 지원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꿈을 꾼다. 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저 늘 얘기하지만 그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뭘 당당하게 조금 말고. 이렇게 해줘도 하나하나를 다 막 진짜 진심으로 너무 고마워하고 그런 뉘앙스들 있잖아요. 근데 점점 이게 당연한 게 되고 나중에는 오히려 이번 달에는 왜 안 주나?
아유, 그건 당장 내쫓아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저거 솔직히 말해서 쉬운 건 아니에요. 누군가를 경제적 지원을 한 명을 해서 한 이렇게 사람을 키워낸다는 것 자체가 이거 어려워. 왜냐면 기약이 없잖아요. 언제 붙을지. 이 친구는 그나마 빨리 붙었으니까 문제지. 막 4년, 5년 이렇게 어떻게 경제적 지원을 해줍니까? 기억나는 건 제 저기 활동 초창기 때 모델로 활동하고 할 때 여기서 한혜진 얘기 나오면 약간 감동인데 아니지. 활동 시기가 안 겹쳐. 모르는 사람이 본 적이 없다니까. 그때 당시에 아무도 주호재랑 활동한 사람이 없어. 의문이야. 학교 생활하다가 갑자기 뛰어든 거니까. 근데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가 저 뒷바라지 좀 했어요? 뒷바라지가 아니라 볼 때마다 잘할 수 있다. 나는 거기 서 있는데 너밖에 안 보이더라. 오빠가 제일 그 멋있더라. 그러니까 되게 이거를 멋있더라. 디테일하게 멋있다고. 후광이 보이더라. 아니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은 아니고 되게 그냥 아우 오빠가 저기 섞여 있는데 오빠 비율이 제일 좋고 제일 멋있다고 막 이 얘기를 약간 일부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해줬어요. 자존감 올리게 계속. 근데 그거를 참 좋은 여자친구다. 아, 되게 좋은 친구였어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 만나죠. 우리가 다 무시하잖아. 그런 사람을 찾죠. 많지 않아.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 이게 사람이 말로도 사람을...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구나를 아, 엄청 올해를, 체감했었어요. 올해를 춤추게 했네. 와.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둔다는 거야? 얼마 전에 건강검진 했잖아. 건강검진! 위가 다 헐었대. 아이고, 그 소리 듣는데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더라. 마음고생한 거야. 진짜? 이러다 정말 내가 없어지겠더라고. 아, 그렇게 힘든데 왜 말 안 했어?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나까지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 아휴. 나 진짜 못났다. 자기 속 썩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나만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자기 있어서 이만큼 버틴 거야. 나 시험 합격했으니까 자기 서포트 내가 해줄게. 뭐든 말해. 야, 힘 닿는 데까지 내가 팍팍 밀어줄게. 아유, 심쿵. 일단 좀 쉴 거야? 쉬고 싶긴 한데 우리과 현준 선배 알지? 응 알지. 자기랑 친했잖아. 현준 선배가 스타트업 준비 중인데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 스타트업에 뛰어드냐? 스타트업. 뭐 자긴 뭐든 잘할 거야. 자기 뒤엔 언제나 내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역시 내 여친. 벌써부터 힘나는 것 같은데? 그치? 뒤, 옆, 앞 다 있어? 알지? 그러니까 항상 힘내야 돼. 고마워요. 짠 할까? 응. 짠. 저도 이제야 제대로 된 여자친구 노릇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아, 이렇게 또 생각하는구나. 맛있다. 그지? 응. 얼른 먹자. 식겠다. 이거 마시고 가. 잘했어. 응. 갔다 올게. 응. 어이 뭐 전혀 힘내. 뭐가 힘내라. 힘들어 보이지? 지금 힘내라. 이제 고민이 없어 힘내라. 보이는데? 남자친구는 본격적인 창업 준비에 돌입했고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한식? 먼저들 가세요. 남자친구보다? 응. 밥 먹었어? 이제 먹으려고. 자기 요즘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아무래도 사업 대박 터질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비싼 걸로 골라놔야 돼? 근데 그 대박이 뭔데? 아직은 비밀. 빨리. 궁금해 궁금해. 하는 거 봐서 뭐 알려줄 수도 있고. 아 진짜. 나 가봐야겠다. 뭘 하자마자 알겠어. 터져. 이따 집에서 봐. 요즘 진짜 사업 그렇게 돼. 역시 제 남자친구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죠.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는다니 누구보다 기뻤어요.
어, 자기야. 주문은 내가 해놨어. 응. 근데 이 시간에 여기까지 웬일이야? 아, 근처에 미팅 있어서 왔다가 은행도 좀 들려고. 은행은 왜? 어, 대출 버는 거 아니야? 나 적금 하나 깼거든. 적금 하나 깼대. 아, 불안하다. 아, 불안하다. 왜? 투자 받는 것 때문에 일단 판 좀 깔아야 돼서 내가 3천 넣고 현준 선배도 5천 넣기로 했어. 그렇게 많이? 어차피 다 우리 투자금인데 뭐. 아, 나중에 많이 불어서 돌아올 거야. 어. 난 자기 믿어. 그 사업이 배고프겠다. 망하면 아니야, 난 거. 자기 얼굴만 봐도 행복. 나도. 맛있겠다. 여기요. 기다려봐, 내가 해줄게. 전 사업이라는 걸 잘 모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아니 된다니까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공격적으로 넣어야죠. 어? 아, 투자자가 돈을 안 넣는 거다. 네. 지금 가릴처지도 아니고 끌어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봐요. 최대한 마련해 볼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는 뭔가 초조해 보였고 지켜보는 저도 점점 신경 쓰였어요. 도대체 전화도 안 받고 어디서 뭘 하는 거야. 자기야! 어? 내 사랑 제이네? 아우 진짜. 응. 아우, 아우 술을 또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아, 표정이 안 좋아. 자기야. 어. 미안해. 왜? 무슨 일인데? 다... 끝났어. 뭐가? 나 망했다고. 난 여기까지인가 봐. 어떡해. 아니야, 갚을 수 있어. 다시 들어왔는데. 차라리 술주정이었으면 좋았을걸. 게다가 우리 앞엔 더 큰 시련이 남아있었어요. 나왔어. 자기야. 벌써 세 달째 남자친구는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답답하면서도 안타깝고. 자기야. 갈비찜 사왔어. 먹자.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래야 힘낼 거 아니야. 나 계속 이러고 있을까 봐 걱정돼? 아니, 난 그저 당장 취업하라는 게 아니고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걱정돼서 그래. 하긴. 내가 봐도 이렇게 한심한데 넌 오죽할까? 한심하게 자기 할 수 있어. 자기 능력 있잖아. 우리 이제 겨우 서른이야. 언제든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아직 늦지 않은 거 맞을까? 그럼 당연하지. 늘 커다란 산이 되주었던 남자친구가 무너져 내리는 걸 보니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론 겁이 났어요. 제가 더 강해져야겠다는 마음을 다잡았죠. 자, 사업이 망하면서 방황하는 남자친구를 지켜보고 있는 고민유입니다. 늘 고민유에게 힘을 주던 존재였는데 남자친구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세 달째 방황하는 남자친구를 지켜보는 고민유의 심정은 어떨까요? 제가 저 나이 때 저런 좌절을 겪어보진 못했지만
한 스물아홉 서른쯤에 내가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날렸어. 저는 바로 그냥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아, 난 실망할 것 같아요. 3달 동안 이렇게 누워 있으면 처음에는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얘는 뭘 해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 않고 약간 나는, 얘는 거기서, 이 정도 실패에 무너지는 애구나. 회복력이 없다. 회복 탄력성이 없다. 앞으로 문제가 되겠구나. 아니 그럼 네. 어느 회복 기간 몇 달을 보세요? 근데 나 또 아까 생각대로 내가 저렇게 되면 누워 있을 것 같죠? 난 못해. 회복 못해? 너는 이 기회 잘 됐다 이러고 계속 누워 있지. 그렇지. 누워 있고 계절이 지나면서 집만 조금씩 작아져. 난 한 달 안에 일어날 것 같은데. 나도. 돈 벌어야죠. 지금 돈이 없는데 밥 뭘로 먹을 거예요? 나도 한 달은 내가 봐줄 거야. 근데 그 다음은 계속. 이거를 지금 지켜보는 사람의 생각도 이젠 해줘야 될 타이밍이 아니었나. 3개월이면. 근데 내가 이제 은혜 입은 2년이 있잖아요. 2년 동안 공시생 준비하면서. 아 그렇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죠. 이건 완전 다른 거야. 이거는 완전 좌절해서 그냥 누워 있는 애랑 뭔가 희망을 품고 공부하고 있는 애랑은 좀 다르지. 근데 이게 야 3개월 내내 저러고 있으면은 나는 답답한데. 사실 저러면 눈치 보이거든요. 여자친구도 내가 막 일하다 와서 힘들어하기도 어렵고. 맞아. 이거 먹을래 저거 갈래 막 이렇게 하기도 좀.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네. 기본적으로 무슨 누구를 어떤 대상이든 그 대상을 도와줬는데 도와주고 있는데 그 대상이 아무 무슨 자립에 의지가 없이 그냥 가만히 이러고 누워있는 거면 그걸 도와주는 사람도 맥이 풀려가지고 못 도와준다고요. 그거 나 일주일 네. 이상 못할 것 같아. 계속 이렇게 누워있는 애 그냥 시중 드는 거는 언니 진짜 짧네요. 그래도 일주일 받은 은혜가 2년인데 일주일은 좀 너무 알아서 10일까지 해줄게. 나 더 이상은 양보 못해. 아, 한 달 너무 긴 것 같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 여자친구는. 돈 생각 안 하고. 자기야 일어나. 면접 날이잖아. 빨리 준비해야겠네. 옷은 세탁소에서 배달해줄 거니까 입고 가. 맞지? 찌개 뜨거우니까 하고 불어 먹어야 돼. 나 갈게. 가. 남자친구가 다시 취업 준비에 돌입하며 정신없는 나날이 연속이었어. 일어났다. 꼭 챙겨 먹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여유가 없어. 그래도 남자친구만 잘 될 수 있다면 뭐든 못하겠어요. 면접 잘 봤어? 별로였던 거야? 이번엔 꼭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부담 주고 싶진 않았어요. 정재희 씨! 또 왜? 문이 쳐졌다. 아, 네, 주무관님. 지난주 행사 보고서 아직 안 올라왔던데? 아, 맞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올리겠습니다. 일은 해야지.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죄송합니다. 어떻게 들어온 직장인데 요즘 들어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제가 스스로도 한심했죠. 뭐야? 혼자 분위기 잡고. 아유, 그래서 안 되겠네. 눈앞에 인재를 두고 와.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내가 못난 거지. 아유. 우리가 탑이었는데 못나긴 뭐가 못나. 면접은 내일도 있으니까 힘내. 힘내라고? 아이, 진짜. 말은 쉽지. 몇 시작인가요?
집 놔두고 여기서 이러는 거 보고 모르겠어?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갔으면 좋았잖아. 꼭 이렇게 다시 해집어놔야 식성이 풀리냐고. 어머, 뭐야? 자기야. 아니, 난 그저 나도 떨어졌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다음엔 진짜 합격할 거야. 분명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다른 사람이 됐네. 자기 힘든 거 알아. 근데 자기만 힘든 거 아니야. 지켜본 나도 마음 편치 않다고. 미안하다. 너한테 짐만 돼서. 아, 너무 심하게 자기야! 얼마지가? 예민해진 남자친구를 보듬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가서 마셔야 되니까. 술 그만 마셔. 야, 우리 그냥 헤어지자. 우와. 뭐? 어허. 반전이네. 너 때문에 숨 막혀서 못 살겠어. 진심이야? 어. 후회 안 해? 어. 너 말 참 쉽게 한다. 난 너 눈치 보느라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했는데 헤어지자고. 나도 너 기다려준 것처럼 너도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 나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준 거 지금까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럼 너도 최소한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헤어지면 되겠네. 너 지금 나 못 믿잖아. 너도 내가 웃었냐?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건지, 이젠 남자친구가 저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 우리에게 사랑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 됐어 됐어. 왜 울어? 됐어. 밥 먹고 가. 어? 뭐야? 주사가 있었네. 오늘 면접은 주사 더 무섭다. 유령이야 뭐야? 잘 해볼게. 찌개는 호호 불어서 먹어. 돌아왔어. 남자친구는 여전히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어요. 그래도 전 남자친구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옆에 있어주는 게 그를 위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휴. 자, 재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점점 예민해지는 남자친구 때문에 마음이 아픈 고민녀입니다. 아, 고민녀의 남자친구가 고민녀 때문에 숨 막혀서 못 살겠다 헤어지자고 했는데 고민녀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게 사람 되게 미치게 하는 건데, 왜냐면 너무 이게 냉탕과 온탕을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진짜 헤어지기가 너무 힘들어.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미쳐요, 저러면. 이게 네가 좋을 때는 좋게 들어주고 너무 네가 좋고. 나쁠 때는 너무 나쁘고. 난 똑같은 말을 했는데 아, 저분이 직업 있고 이럴 때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잖아. 근데 갑자기 직업이 없어지고 불안해지면 이 사람들한테 대하는 것도 너무 불안하고 그 옆에 사람들도 더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저분은 나중에 잘 되더라도 혹시라도 약간 자기가 좀 불안한 위치에 있으면 저 행동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저게 본성이에요. 저 사람. 그렇죠. 여자친구마저도 사라지면 안 되겠구나. 아침에 현타 오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 아, 너무
너무 현실적이어서 얄밉다. 그러니까 취해서 질러놓고 헛 안 되겠군. 잠깐 자고 일어나서 정신 차려봤더니 어제 그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너무 맞는 아차차. 말이라서 짜증나. 솔직히 그 말.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똑같이 말을 해도 씨앗이 똑같아도 떨어지는 밭의 상태에 따라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고민녀는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걸 진짜 응원으로 받은 것 같고 비옥한 땅. 남자친구는 괜찮아 잘 될 거야를 너 정신 차려 나를 위해서 라는 말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고민녀는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취업에 성공했지만 반대로 남자친구는 사업에 실패하며 일이 풀리지 않고 있어요. 점점 예민해지는 남자친구가 걱정되는 고민녀인데 계속 옆에 있어주는 게 맞는 건지 최종 참견 부탁드릴게요. 남자친구는 그 취업을 한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큰 돈을 잃고 어떤 큰 좌절을 맛본 다음에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심리 상태로 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예민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더 지켜보되 만약에 저런 어떤 삐딱한 모습이 그리고 의욕 없는 모습이 조금 더 계속 그 이어진다면 저는 그냥 놓고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한테 일단 물어보셨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주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지켜봐주세요. 한때 미래를 같이 꿈꿨던 남자라면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맛보았을 때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는 것도 저는 뭐 한번 연애를 할 때 인간으로서 그리고 뭐 친구로서 큰 힘을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돼주세요. 옆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돼주시고 본인의 커리어까지 침투하지 않을 정도로 그 리스크를 잘 감당해내길 바랄 뿐입니다. 일단 돈을 좀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빚을 졌다라는 그 부채의식이 되게 심하신 것 같아요. 당연한 결과이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지금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저라면 대출 땡겨서 돈 주고 분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물리적으로 계속 같이 지내면 너무 뒤엉켜 있어요. 일단 분리를 하고 이 집에서 계속 동거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동거를 하는 이상 나는 퇴근하면 치어리더와 가사 도우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야 잘 될 거야. 이거 먹어봐. 자기야 잘 될 거야. 이거 먹어봐. 겨우 치어리더랑 가사 도우미를 하려고 여기까지 열심히 산 거 아니지 않나요? 네. 나 자신으로 내가 온전히 서 있을 때 이 사람을 보는 눈도 전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판단해 보시죠. 나는 정말 응원해주고 이거지만 남자친구가 받아들이기엔 잔소리를 느껴지고 막 쪼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헤어져! 라고 이제 한 번쯤 이렇게 사람이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갖고 헤어지기는 좀 그렇고 한번 남자친구를 우리가 받은 은혜도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말은 줄이고 좀 조용히 응원해주면서 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요? 남자친구를 위하는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마운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런 사람을 믿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정도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결혼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인생을 스스로 제대로 개척해서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헤어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참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하죠. 만약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십시오.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화끈하고 리얼한 연애 이야기로 여러분 가슴속 로맨스를 파괴하러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 밤 8시 30분 잊지 말고 연애의 참견과 같이 참견해주세요. 감사합니다.